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 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역대급 재외선거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62.8%를 기록했는데요. 때문에 이번 총선 투표율 역시 역대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표율 관련해서 여론조사 몇 가지를 좀 이제 말씀드려보면 꼭 투표하겠다가 80%, 그중에 39%, 그러니까 약 10명 중에 4명꼴로 사전 투표하겠다. 그리고 여당 지지자의 72%는 당일 투표하겠다. 또 민주당 지지자의 절반은 사전 투표를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 누굴 찍을지 모르겠다. 부동층이 14%가 나왔는데요. 이런 이제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총선 투표율이 좀 어느 정도나 될지, 또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이 여론조사 결과는 또 어떤 걸 의미하고 어떻게 작용을 할지, 막판에 총선 투표율, 사전 투표, 당일 투표 포함해서 어쨌든 중요할 것 같은데, 막판에 총선 투표율이 당일에 어떻게 좀 나올 것인지 상당히 뭐 이건 뭐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네, 네, 일종의 네, 최 부원장님부터 네 부탁드릴까요? 찍기 계통에 해당하는데요. 네, 저는 투표율이 지난번 투표율이 엄청 높았었어요. 역대 우리나라 투표율이 2012년에 54%, 2016년에 58%, 2020년 총선에 66%를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끝자리가 486인데요. 그래서 역대 투표율이 높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이번에 투표율이 지난번보다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요? 네, 네네. 그렇게 되는 보는 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61, 2 정도를 보고 있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네. 투표율이 오를 때 특징 중에 하나가 평균 투표율 증가보다 2030 투표율 증가가 훨씬 많았었어요. 네. 평균 투표율이 대충 한 8% 올랐다고 가정하면 2030에서 한 10%에서 한 20% 가까이가 퍼센트 포인트가 올라갔었거든요. 네. 한 2030 세대가 한 1.5배에서 많으면 2배 가까이 전체 평균보다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현재 여러 가지를 봤을 때 40, 50, 60, 70은 투표율이 좀 높을 개연성이 있지만 이제 2030이 과거보다 좀 기대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지난번보다 살짝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번에 투표율이 이제 재외국민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긴 했는데 네. 이게 모수가 좀 작아요. 15만 명 중에서 지난번에는 이제 코로나가 있었고, 다만 이거에 대한 홍보 효과 같은 게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재외국민 중에는 유학생들이 많거든요. 네. 유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좀 약간 정치에 대한 참여 의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 투표율만 보면 좀 이례적으로 역대 최고인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서 전체 투표율 자체가 높아질까? 그런 거에서는 그런 거보다는 좀 2030 입장에서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기존 정치에 대해서 약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젊은 층은 이번 그 재외국민 투표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같지만 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층, 그러니까 20, 30대는 그쵸. 이번에 투표 당일날 네. 또 사전투표 당일에도 투표율은 높지 않을 것 같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의 의뢰에서 나온 조사에서 네. 전체로는 증가했는데 20대, 30대, 40대는 살짝 또는 한 5% 가까이 퍼센트포인트 정도 네. 특히 30대가 5.5%포인트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투표 참여하겠다는 게. 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할 때 지난번보다 살짝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는. 네. 좀 전에 저희 자막에 사전투표 D-3으로 나왔는데 모레부터니까 D-2가 되겠죠. 네. 그 정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그 재외국민 투표가 모수가 작기는 하나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이요. 국내 정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경향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네. 재외국민 투표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슈가 상당히 많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장담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4년 전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꼭 투표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80%를 점하고 있고요. 또 사전 투표할 사람도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65%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투표율 높으면은 민주당이 유리하다라는 게 통설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더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여당도 마찬가지로 그 투표를 독려하는 분위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전 투표의 경우에 과거에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다 그랬지만은 지금은 자신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상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또 마치 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야당에 유리한 것 같은 일련의 심리적 경향성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본인 스스로도 사전 투표를 하겠다 하면서 여당 지지자들에게 사전 투표를 지금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총선 투표율과 더불어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제 의석수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의석수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무너지면 개헌 저지선이 뚫린다라고 이제 밝혔고, 이재명 대표는 제1당 151석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망치를 보면 여당이 90석에서 최대 130석, 야당이 110석에서 최대 190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은 일주일 이 상황에서 여당의 2조 심판론, 또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서로 이제 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석 전망치,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서로 이렇게 겨루고 있는 그 이 상황, 어느 쪽에 국민이 더 많은 힘을 실어줄지 이번에는 정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초박빙인 지역이 55곳이다. 그중에 수도권이 26곳이다. 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투표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초경합 지역으로 한 50석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50석이 반반씩 나눠서 가져가는 구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헌선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엄살?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개헌선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패스트트랙의 마지노라고 하는 또 180석 네. 그걸 또 상대방에게 넘겨주었을 때 그 정치적 부담감과 그 비용이 어떠하다는 거는 이미 경험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지금 그 지지자들을 향해서 읍소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글쎄 이걸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이유는 네. 이거 자체가 유권 죄송합니다. 유권자들의 그런 어떤 네, 결정에 한 잔 예, 말씀을 하시죠. 네. 우리 최병천 부원장님 말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하나는 이제 의석수 전망이 있고 나머지 이제 변수라든가 등등에 대한 게 있는데요. 의석수 전망은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엄청 적은 103석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뭐 거의 서울, 경기, 인천이 총 당시 기준 121석이었는데 민주당이 그중에 103석을 먹어서 퍼센테이지로 치면 85%를 먹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네. 많이 먹었는데 근데 이제 그 정도보다 더 떨어질 확률이 높진 않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실제로 뭐 우리가 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모두 민주당이 이기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어요. 네. 현재 워낙 민주당한테 여론조사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럴 확률이 높진 않고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그래서 한 국민의힘이 한 110석에서 많으면 한 125석 사이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앞에서 우리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0석은 개헌 저지선이냐 아니냐 또는 대통령 거부권이냐 아니냐가 200석이고 180석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 또는 패스트트랙 관련된 건데요. 네. 민주당과 범야권이 180 합계 민주당은 단독으로는 한 150에서 165석 사이 정도 현재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다만 나머지 정당까지를 연합했을 경우 네. 패스트트랙을 살짝 넘을랑 말랑하는 정도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10에서 한 125석 사이 정도이기 때문에 네.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 범야권이 180석을 넘을랑 말랑하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 민주당 예상 의석수가 단독 가방 가능성은 좀 유력해 보인다. 현재로선. 다만 네.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남아있는 변수는 뭐 의대 정원 논란이나 이런 것들인데 국민의힘 뭔가 반등을 해야 되는 변수가 필요한 거고 네. 민주당은
더 이렇게 악재가 터지지 않는 거를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현재를 유지하는 변수라 그럴까요? 그런데 네. 현재 가장 현재 드러난 변수로는 김준혁 의원을 둘러싼 막말 논란, 네. 양문석, 그다음에 이제 양문석 후보를 둘러싼 편법 또는 불법 대출 논란,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김준혁 후보 막말은 뭔가 여성 유권자들 또는 젊은 여성 유권자들의 감수성을 건드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중앙당이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는 개인 대응을 하라고 얘기했고 김준혁 후보에게 사과를 권고했어요. 그걸 거꾸로 말하면 김준혁 후보가 타격감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네. 그러니까 일단 사과 권고를 한번 1차 방어해 봤는데 이게 더 퍼지면, 그리고 뭔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아마 후속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후보 사퇴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 지금 정치권에는 2012년 김용민 막말 파물에 대한 학습 효과가 좀 있거든요.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감원에서 빠르면은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최소한 5일 내에 한다고 발표를 했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총선 전에 아마 결과가 나올 텐데 결코 뭐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뭐 그 결과에 따라서 후보 사퇴도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후보가 사퇴하는 방식이 있고 당이 사퇴를 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후보 당이 사퇴를 시키기 어렵다고 알고 있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세종 후보였던 이영선 후보를 사퇴시키는 게 그 민주당의 선거관리위원회 문의를 해가지고 네. 제명을 시켜버리면 당이 사퇴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천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인데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 지도부가 그에 대한 고민이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 의원님 다시 한번 그 총선의 예상 의석치. 네, 저도 그래서 네.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 국민의힘이 11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인데 마지막 변수가 지금 최 부소장 말씀하셨듯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극적 타결까지는 어려울 것 같지만 뭔가 네. 돌파구가 만들어진다든지, 그다음에 양문석 또 김준혁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막말도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점입 과경이거든요. 또 어떤 말을 했는데 그걸 또 찾아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거 자체가 지금 편법을 넘어 불법이다라는 지금 그런 그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막판에 이제 당 지도부가 공천 취소를 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번 계속해서 이제 좀 뭉개보자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더라도 과반수를 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까지도 여기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진작에 취소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거두기 힘들겠죠. 그래서 네. 초박빙은 곳에는 이거 자체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네. 잠깐만 추가를 드리면 네. 이번 총선에 국한시켜서 그렇고 과거 총선도 그런데 막말이라는 게 매듭을 지으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막는 성격이 있어요. 정봉주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나 조수진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라든가 장해찬 후보도 그렇고 도태우 후보도 그렇고 후보를 딱 정리시켜주면 네. 공천 문제를 정리시켜주면 크게 더 확산되는 경우는 실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비대위원장 취임 당시에 했던 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9회 말 투아웃에 등판한 구원투수의 심정으로 뛰겠다. 그가 이제 기성 정치권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 또 유난 갈등의 장면들도 이제 목격이 됐었는데요.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위원장의 성적표 그리고 총선 이후에 대한 한 위원장에 대한 정치를 포함한 향후 행보 좀 전망을 들어볼까요? 네. 그 9회 말 투아웃에 지금 투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쓰리 스트라이크로 해가지고 끝나버리느냐 네. 아니면은 막판에 홈런을 치느냐. 근데 사실은 처음에 참 분위기 좋았었어요. 그래서 네. 거의 뭐 안타를 넘어 홈런도 칠 수 있는 분위기까지 가다가 의외로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면 이게 제 탓입니까? 라고 절규했겠습니까? 네. 그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그 호주 대사 임명이라든지 또 수석의 막말성 발언이 노출된다든지 또 비례대표 관련해가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데다가 또 엊그저께 그 담화 자체도
별로 총선에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못하는, 실제로 지금 의사들한테 일정 정도 양보는 안 할 수가 없게 생겼는데 총선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주지는 못하는, 본인도 굉장히 답답할 것 같고요. 글쎄요, 성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초반에 그런 그 좋은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라는 게요, 꼭 결과로서 사람을 평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만약에 소위 다수석을 점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최 소장님이나 저나 뭐 100 많으면 125석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130을 넘었다 내지는 그 이상의 성과를 가져오면 이거를 아마 잘했다고 평가할 것 같고요. 이런 어려운 악조건 하에서도 130석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은 과반석이나 일당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듣지 않을까, 본인은. 왜냐하면은 이번 선거가 끝나면은 아마 한동훈 책임론보다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뭐 전부 전가할 것이다 그러지만은 이 21세기의 선거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 보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성적표는 그 결과에 따라 나오고 총선 이후가 과연 윤한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며 본인이 계속해서 정당에 남아서 정치활동을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관전 포인트를 삼아야 되겠죠. 그런데다가 지금 조국 그 혁신당의 경우는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지금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총선 이후가 정말 상당히 불가 예측하고 드라마틱하며 다이나믹하고 국민들을 참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정국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 예상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총선, 다이나믹해질 것 같은데요. 총선 이후는 더 한층 가열될 수 있다는 아마 지금보다도 네. 더 아주 진짜 변화무쌍 신출귀몰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음에 굉장히 뭐 기세 좋게 뭐 한 2개월, 3개월 정도 이제 그 달렸고, 네. 그 이후에 이제 한동훈 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현재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좀 열세인 게 아니냐 분석, 그 네.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때문에 총선 이후에 그 국민의힘이 제1당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면, 물론 이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 선방, 이게 이제 뭐 사람들마다 의석수의 이제 그 네.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책임론이 나온다면 이게 이제 뭐 한동훈 책임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책임이냐, 또 의견도 당내에서도 네. 또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의 100일간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성적표, 향후 행보 전망 좀 들어볼까요?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측했던 게, 또는 이제 보수 쪽에서 기대했던 게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의 모델이에요. 박근혜 비대위원장처럼 됐으면 하고 싶은 모델을 희망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안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뭐가 차이가 났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업둥이 비대위원장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편의상 100kg라고 표현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총선을 치른 거로 봐야 돼요. 홀몸으로 한 게 아니라 저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제 애 업고 이것저것 가사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왜냐하면 가장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랑 가장 결정적 차이점은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5년 차였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약간 내려놨다 그럴까요?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원장 자체가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였고 세력도 엄청 많았었죠. 네. 지지율도 장난이 아니었고 이미 선거 여왕이었고.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2년이 안 됐어요. 총선 치르고 다음 달 5월 10일이 돼야지 만 2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남아있는 임기가 아직 60%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비대위원장이라는 지위가 제가 보기에는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과의 결정적인 어떤 제약 조건이었다 그럴까요? 그게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확장력의 한계라는 것도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2012년도에 정책과 강령을 통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의대 정원 논란이 됐건, 그다음에 황상무 논란이나 이종섭 논란 때도 초기의 반응은 인사권이다. 네. 그리고 며칠 전에 대국민 담화도 이게 대국민 담화를 한 건지 대국민의힘 담화를 한 건지, 국민의힘 너네 자꾸만 나한테 귀찮게 하지 마, 인원 재조정하라고 나한테 뭐 전화질 하지 마라는 느낌이, 약간 담화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현직 대통령이 임기가 40%도 안 된 사람에 이거를 뭐 레임덕하는 것도 정상도 아닌 거고 네. 그걸 또 다무시하는 것도 정상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옆에 좌조국 우김부겸이 있었다라면 이 한동훈은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의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갈 걸로 예상되는 등에 업고 치른 선거라는 점에서 좀 많이 여러 가지 어떤 중도 확장에서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이러저런 뭐 미진한 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 문제와 관련된 측면이 많았다. 다만 총선 이후 문제는 지금 9회 말 이제 투아웃으로 표현했는데 패전 투수이면서도 약간 연장전에 돌입하게 될 것 같아요. 선거를 이제 지게 되면 이게 이제 책임론이라든가 또 이제 뭐 서로 국민의힘은 지난번에 탄핵을 받게 되면서 제가 보기엔 내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지금 무명 선대위원장이 윤석민 의원이거든요. 우리 그 친박 쪽으로 유명한 그리고 찐박으로 유명했던 윤상현 후보도 네. 유승민 전 의원을 지금 그 자기네 지원 방문을 와달라고 지원 유서를 와달라고 갈 정도였으면 왜 유승민 씨는 여기저기 부르는 사람이 많고 나머지는 부르는 사람이 없을까? 그리고 공보물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사진 찍은 걸 거의 안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사고를 했으면 유승민 씨 정도 되는 분은 공동 선대위원장을 모셨어야 돼요. 그런데 왜 안 그랬을까 생각하면 내부의 어떤 균열, 상처, 어떤 이제 그 내부 분란 이런 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선 성적표가 궁금한 또 하나의 한 분 조국 대표인데요. 비례정당 지지율에서 여야를 제치고 선두에 또 올라섰다.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는 조국혁신당, 조국비조로 최근에 이런 이제 표까지도 밀고 있는 그 상황인데 중도 보수 표심, 영남을 포함해서 중도 보수 표심도 나름 또 올라가고 있고 선전을 하고 있다. 이게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어느 정도까지 선전을 할 수 있을지 제3당으로 입지를 다지게 될 수 있을지 예,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 선거에서 그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왜 대선 치르면서 본인이 수도 이전으로 재미를 봤다라는 표현을 해갖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총선에서 진짜 재미 본 사람은 조국 대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번 선거는 조국의 대관식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인데요. 본인도 이렇게까지 본인의 몸값이 커질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 조국 신당 만든다 그럴 때 민주당도 거리를 두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연대하지 네. 않겠다고 할 정도였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TPO가 아주 정확히 맞는다 그럴까요? 그 시점이라든지 그 당시의 상황이 그럴 때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커가는 상황에서 과거에 왜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뽑는데 아 이제 식상한 얼굴 다 빼고 좀 젊은 사람 없었는데 그때 이준석이 딱 있으니까 그때 부각하듯이 이번에 마침 또 대통령이 뭐 호주 대사로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 안 되겠어 정권 심판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상황에서 강력하고 명쾌하게 아주 정권 심판을 들고 나오니까 2019년에 조국이 무슨 일을 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정권 심판이 더 마치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번 비례대표가 본인은 1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나올 거라는 예상도 하는 데다가 선거 후에 소위 이념의 또는 진영의 왼쪽에 있는 정치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개편 내지는 재편될 것인가 네. 그럴 때 과연 이재명 대표는 자기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리수를 뒀습니까? 공천 과정에서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이 부울경 지역이 이렇게 들썩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조국 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갑자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사부작 선거운동을 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요. 예를 든다면은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비명계들이 결국은 조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거의 그 친문계까지 합쳐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정계의 어떤 개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물론 아직까지는 소설 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지금 조국 그 대표로서는
뭐 비법률적 방법으로 자기 명예를 뭐 지키겠다 그랬는데 대법원 선고가 나와서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아마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지금 그 모멘텀을 지금 확보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한간에서는 또 그 뭐 선고가 유죄 판결이 나와서 뭐 그 형을 산다면은 그 형을 마치고 차기 대선에 뭐 출마할 각오까지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조국 혁신당 그 몇서까지 그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20% 후반대에서 30% 초반 정도까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럼 의석수록을 대충 환산하면 13석에서 15석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비례대표에서는 이제 1당은 비례대표 기준 국민의 미래죠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 1당을 할 가능성이 많지만 그거에 2당 가능성 민주당보다는 조국혁신당이 지금 2당 그러니까 민주당보다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 현재 그 상황이어서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인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신장식 대변인의 표현은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었는데 실제 나타난 현상은 비조 지민 현상이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각종 뭐 ARS 방식이든 전화면접 방식이든 본인을 중도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가장 1당으로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의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도가 조국혁신당을 1등으로 지지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을까? 2019년도에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가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저는 그게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반윤 비명 유권자들, 중도 성향 유권자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싶지만 이재명 대표도 뭔가 못마땅했던 유권자들이 대거 합류했다. 네. 여기에 해가지고 실제로 민주당이 부울경에서 지금 뜻밖의 선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재밌게도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그게 부울경 지역의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게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동안 그러면 내로남불의 상징적인 정치인처럼 됐는데 왜 이게 지지율이 잘 나오냐. 저는 그게 일단 국민의힘의 책임,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큰데 저는 그거를 역 내로남불 프레임이다. 오히려 처벌을 받을 만큼 받고 집안도 털릴 만큼 털리고 온 가족이 다 감옥에 가고 뭐 학교에서도 잘리고 등등 때문에 아니 조국 대표는 이렇게 많이 털렸는데 김건희 여사는 왜 조사조차 안 하냐라는 오히려 처벌받은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은 내로남불을 심판하는 형국 이런 구도가 그려지고 있다. 마지막 네. 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들이 가는 거를 용인했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형이 가는 거를 용인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가족들의 친인척 가족과 친인척의 비리를 조사조차 반대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최초의 대통령이 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뭔가 화를 많이 내고 있다. 마지막 이슈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 생각을 한 1분 정도로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민주당 총선 그 유세에 그 좀 열심히 뛰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지원 일정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도움이 안 될 걸로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두 전직 대통령의 선거 행보 정옥임 의원님부터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활동하는 정치인들만으로도 유권자들이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이미 이제 대통령으로서 은퇴했거나 이제 더 이상 정치의 무대에서 그 떠난 분들은 나름대로 본인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네. 그게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잊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남자 물망초도 아니고 계속해서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요번에 민주당이 승기를 잡으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밴드웨거닝 하는 게 아닌가.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마 하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만류했을 거예요. 그리고 안 나오신 건 잘한 것 같아요. 네, 추병 전 부원장님. 미국의 이제 대통령제가 미국에서 유래된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 선거운동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현직 대통령 심지어 선거운동 도와주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이 이제 기존에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나쁘지 않은 현상이다. 그리고 보수 쪽 대통령들도 이런 식으로 정당 정치 관점에서 보면 꼭 나쁘다고 볼 여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총선 이제 딱 그
17일 남았습니다. 여의도 정치회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